안녕하세요. 저는 IBS 데이터 사이언스 그룹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성규라고 합니다. 이런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서 사용자들의 매일매일 그 행동과 수면, 생체 정보를 받아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신 건강 및 정신 장애 등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전공은 전자공학이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회사에서 TV 만드는 일을 했었습니다. 또 제가 맡은 주 업무 중 하나가 그 VOC라고 고객의 소리를 수집해서 그거를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리포트하는 일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컴퓨터로 그런 걸 처리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보이는 시기였고요. 저는 일을 하면서 흥미를 많이 느껴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면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계속 데이터 분석을 공부했습니다. 석사 때는 이제 그 우울증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다양한 그 컨텐츠랑 아니면은 뭐 좋아요를 누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메타데이터 컨텐츠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의 우울감을 좀 예측하고 이해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계산학적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때 이제 예측을 하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그 예측된 거를 그 이해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용자들한테 더 개입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 우울증을 좀 개선하는 앱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더 개입을 해주는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개입을 해서 일상생활에 관여했을 때 덜 위험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을 찾다가 불면증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불면증을 이해를 하고 불면증에 대해서 뭔가 개선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면은 비슷한 방법론으로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연구인 뭐 우울증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ADHD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장애, PTSD라고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를 세워가지고 불면증부터 먼저 시도를 해가지고 이게 잘 성공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정신장애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수면 관련 연구를 슬립스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전반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그 이해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해와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좀 더 개인화된 맞춤형 중재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해랑 예측하는 연구는 주로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핏빛이라고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삼성 갤럭시 워치 등을 사용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정도 24시간 내내 피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하루하루의 데이터가 이렇게 모일 수가 있잖아요. 수면 시간, 뭐 움직인 거리 이런 거를 벡터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줄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일주일을 연결해 주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뭐 딥러닝 모델에 집어넣어서 뽑아내게 되면은 이미지에 숨어진 은닉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은닉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군집화를 해서 피험자별로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특정 그룹에 속하게 되면은 각 그룹별로 수면에 대한 특성을 뽑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그룹별로 이 그룹은 예를 들면은 뭐 잠은 많이 자는데 수면 질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뽑아지게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 넘어가서 좀 더 맞춤형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개인에 대한 예측 모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제 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의 수면의 질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오늘의 수면의 질을 예측을 하게 되면은 개인화된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 사람은 계속해서 흘러온 데이터를 봤을 때 오늘 잠을 잘 못 잘 것 같아 라는 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바탕으로 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사용자에게 오늘은 잠을 잘 못 잘 것 같으니 뭐 미리 이러한 행동을 해보세요 라고 그런 중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중재라고 하는 거는 비침습적인 치료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 개입을 해가지고 무슨 행동을 해라 혹은 무슨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유를 해주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를 주로 저희는 중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과거에는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앞으로는 좀 더 딥러닝으로 특정될 수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도를 높이려고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지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버무려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미션 자체가 단순히 재미를 위한 데이터에서 뭔가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에서 그치는 연구를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자라는 모토를 연구 미션으로 아직까지 연구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의 행동과 정신건강 등을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